개헌의 핵심적 내용 중에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게 지방분권형 개헌 내용이었어요. 그것을 우리 씨가 선도적으로 늘 주장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민선 7기 시장이 되면 그 일을 앞장서서 또 계속 해갈 겁니다. 그래서 특례시를 만드는 것, 초대 특례시장께서 힘있는 정부 여당 시장으로서 초대 특례시장이 우리 시의 행정 권한, 재정 권한을 더 많이 확충해서 재정만 해도 한 2,700억 이상이 우리 시 재정이 확대되는 그런 것이 그 안에 있거든요. 2,700억의 재정이 더 늘어나면 보육 환경을 더 개선시킬 수 있고요. 임산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죠. 교육 환경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죠.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분권 내용의 또 핵심이 하나예요.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. 수원 시민들은 다른 데 없는 특별한 DNA가 있어요. 정조의 정신이 흐른다는 거예요. 정조대왕은 성곽 속에서 효성만이 아니라 개혁과 실학, 위민 이런 정신을 다 녹여낸 거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수원 시민에게는 정조의 피, 개혁의 DNA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 수원만 갖고 있는 특별한 거예요. 제가 수원시장 후보로 뛴 게 네 번째입니다.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속한 당이 상대 당보다 높은 지지율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.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. 그래도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이번에 나온 것은 그냥 시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여당의 시장으로서 해야 될 자치분권 시대의 소명이 있어서거든요. 그 일을 보다 힘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서 시장이 되어 있지만 그런 일에 탄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